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과 연합됨 누리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이며 연합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의존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시 까먹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좀 아쉽거나 부족한 것이 있을 때면은 거의 대부분 돈이나 사람들을 통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오는 그 유익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잘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주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알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돈으로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고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그 가치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이 조건에 대해 별 관심 없이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필요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너무 쉽게 채우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밋밋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과는 다르게 너무 약해지고 너무 형식화되어지고 너무 사무화되어지고 있다고 문득문득 생각되는 것도 아마 바로 그와 같은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너무 쉽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애착감을 가지지 않아도 나름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기억이 있으시겠지만은 저는 가끔씩 이런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제가 자라면서 다녔던 저희의 모교회는 마루로 된 1층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한 모퉁이에 유치부실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장이 쫙 이렇게 있는데 신발장 앞 모퉁이가 저희의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학생 시절에 그 자리에서 진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했고 눈물 흘리며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도 했으며 신발장에 기대어서 한없이 앉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홀로 나아가기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때로는 그리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누리던 그 시간이 아련하게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소리내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가졌던 저희 학생 시절의 간절한 그 시간들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며 눈물과 외침으로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소망이었던 그 교제의 깊은 그 시간이 가끔씩 저에게 매우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한 기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그 가운데 기억나는 사람들도 있고 시간 지나면은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만나 대화와 관계 속에서 끈끈한 관계와 교제를 나누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그 기쁜 일이 생기게 될 때에 같이 기뻐하고 또 그들이 슬픈 일이 생기게 되게 되면은 같이 슬퍼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물질도 서로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끈끈한 정을 나누지 못하였더라면 우리의 마음과 물질도 나누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만나서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의지해가는 그런 관계로 발전되어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같이 않을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런 정도의 끈끈한 연결 관계가 형성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정도 되면은 기쁠 때 같이 기뻐하게 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마음과 물질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경지까지 나아가게 되겠죠.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라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그 정도 된다면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이 이상의 분명한 보증을 해주는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주님과의 연합됨을 확신하고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잘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연합됨을 어떻게 하면 잘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연합됨을 잘 누리게 되게 되면은 주님께서 큰 선물을 약속하고 있으니 주님과의 어떤 관계와 어떤 교제를 잘 누리느냐라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에게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1절, 2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단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묵은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신앙의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정인들이 있다라고 하고 있죠. 비록 우리는 손에 잡히는 듯 잡히지 않는 듯한 신앙의 끈을 잡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하고 확신에 찬 구름같이 많은 정인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날짜라도 장차 실제로 드러나게 될 실상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믿음을 가졌다면은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겠죠. 서로 지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전진해야 합니다.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을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기에 충분히 귀하고 우리가 믿기에 충분히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리 믿고 아무리 의지해도 우리에게 유익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시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물 위로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물 위로 걸어가다가 무엇을 보면서 물에 빠졌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면서 놀라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폭풍우가 와도 주님 바라보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바람과 비 그리고 폭풍우 우리가 처한 환경 그리고 나 자신이 우리 시선을 강탈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순간적으로 주님보다 귀하고 주님보다 강하고 주님보다 높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가 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환경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더 강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세속적으로 만들어가기도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환경적 요소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는 한없이 겸손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물질도 풍족하고 권력도 가지게 되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의 그 가치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울은 자신의 판단과 사람들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사람들의 판단을 좋게 되었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쫓았고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주 스릴이 넘쳤을 것입니다. 희열이 넘쳤을 거예요. 스스로 자부심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갔고 결국 그는 죽어가게 되고 그의 가문도 결국 망하고 맙니다. 자신을 자신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이 바라보자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분사형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지게 되냐면 계속해서 하자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보자라는 헬라어, 아폴라오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는 주목하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바라보자라고 할 때는 계속해서 주목하여 바라보자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목하여 바라보자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는 거죠. 어제도 주님을 주목했다면 오늘도 주님을 주목하고 내일도 주님을 주목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습관을 가진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한시도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잠시라도 내팽겨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잠시라도 버리겠습니까? 주님은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게 되면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악됨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계획하신 그 거룩한 일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부족한,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도 그토록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계속 주목하며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길을 걷다가도 주님을 생각하고 잠을 자기 전에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잠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과 연합된 자는 주님을 계속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바라볼 때에 주님과의 연합됨을 누리게 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같이 따라 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더라도 어느 정도 생각하라 하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과 연합된 맛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직역하게 되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라. 예수님을 보고 깨달아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어떤 특별한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생각한다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때가 있죠. 그것이 어떻게 될까? 많은 생각을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담배를 푸는 사람은 담배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깊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예수님을 잘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겠죠.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겨를 없이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정부는 우리 신자들의 입을 틀어막아버리고 마스크를 우리가 또 쓰다 보니까 예, 눈만 보면서 누가 누군지를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지지 못하게 되고 서로 얘기하고 교제하는 시간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외롭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도 식어져가고 따뜻한 교제도 이제 잊어가고 주님을 향한 불같이 뜨거운 열정적인 기도의 시간은 옛 이야기가 되어져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과 연합되었음도 점점 잊어가고 주님과의 결속력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풍요로움이 주님 대신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주님 안에 있어야 할 신자들이 물질 안에 빠져 있고 이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 빠져 있고 그 안에서 흡족하며 살아가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상실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은 작은 수가 모여있는 이곳까지 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있으니 그나마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박순도 성도님은 저 양산에서 울산까지 예, 어제 와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고 양산으로 갔습니다. 이 작은 우리 무리 우리가 이 속에서 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더 깊이 주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과의 연합됨을 잘 누리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말씀에 실려진 회복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된다는 말씀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연합, 주님과의 연합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면 이루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처럼 주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는 것, 계속해서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기를 바란다면은 주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신다면은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풍요로움에 안심하거나 만족해 하지 마시고 좀 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깊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연합됨을 잘 유지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님을 더 계속해서 바라봅시다.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합시다. 그러면 주님과의 강력한 연합됨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과 연합됨을 잘 유지하여 더욱 믿음으로 기뻐하며 승리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